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법과 불법과 비법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묘한 직업이 있죠. 그것을 제가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바로 러프로 짝사랑님이 말씀하셨죠. 심부름센터 혹은 흥신소 혹은 뭐 이렇게 불리는.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합법과 불법과 비법 사이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취재를 하려고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일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을 컨택해야 되고, 당연히. 불법적인 분을 만나서 컨택을 했는데 내가 뭐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어렵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얘기를 그리고 싶다면 저쪽으로 가고 싶잖아. 하지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경찰분들하고 취재를 하면서 불법적인 면의 디테일을 많이 봐요. 저하고 친구가 된 그분. 조만간 웹툰스쿨에 한번 오실 거예요. 많은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취재를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프로파일러.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표창원 의원님이 예전에 나왔었죠. 그분의 뒤를 이어서 나오고 계시는 김진구 프로파일러님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되게 친한 형이거든요. 그분이 저희 자문님이신데, 그분을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모셔서 이제 자문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디테일을 알고 싶고 취재를 하고 싶을 때는 경찰을 통해서 많이 취재를 한 적도 있고요. 불법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합법적인 일만 하시는 분.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많이 경계하셨지만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하고 저의 신변 노출되어 있는 거다 알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경계를 안 하시게 되면 만나서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 심부름센터 분들.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돈 플러스 알파 조금 더 해서 드리고 만나서 제가 준비한 질문 쫙 하고 그분들은 이제 우리는 합법적인 것만 한다 하지만 이 업계에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요렇게 한다. 요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많이 도움 됐죠. 룰루랄라. 아까 전에 바루님께서 전문가 인터뷰 취재뿐만 아니라 장소 취재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실제 그 장소에 가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시는지 실제 작업에 반영하실 때는 취재한 공간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취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 안에서 동선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공간 취재 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찍을 때 로케이션을 하듯이 특정 공간을 스케치업으로 3D 구성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모드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뭐, 웹툰스쿨에서 건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화 중에서 제일 자신 있게 다루는 분야가 스케치업이잖아요. 그 스케치업 안에서 내가 만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눈높이로 볼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선을 짜거나 그럼 내가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해요. 거기에서 뭔가 좀 바루님이 물어보신 건 아마 그런 거죠. 공간에서 유발되는 공간이 만들어주는 이야기, 공간이 제공하는 어떤 정서와 스토리, 사건, 요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그 공간에 내가 안 가서도 계속 느끼고 싶어서 3D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취재를 하고 싶다고 전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테러리스트를 취재하고 싶다.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백악관, 청와대, 대통령, 취재하고 싶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접적인 자료를 취재하는 것이죠. 실제 인간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것만의 취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항목은요, 취재라는 전체의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항목,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취재의 거의 한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 자료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것이 사실 전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네, 취재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취재라는 것은 초벌 취재, 본 취재, 후속 취재로 나뉘면 좀 좋은데, 후속 취재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죠. 별거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 정도. 하지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요즘 같이, 어떤, 혐오적인 표현을 나도 모르게 쓸 위험이 있는 시대에는, 후속 취재를 통해서 검수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 이거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박도님이나 이런 분들은 강의 때도 들어보신 내용인데 강의 때안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했어요 오늘 그런 것들. 뚜따님 PPT 왜안 보여? 룰루랄라. 요즘같이 아무튼 그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한번 검수를 받아야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후속 주제를 통해서 한번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경우는 후속지를 어떻게 주로 썼냐면 스토리 다 쓰고요. 작화 들어가기 전에 후속지를 했어요. 원고가 나온 뒤에 후속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영하기 너무 어려워요. 초벌 주제는 이야기를 구상할 때, 본 주제는 이야기를 대충 쓴 다음에 하고 나서 본 주제 하고 나서 제대로 쓰는 거죠. 후속 주제는 뭐냐? 콘티 들어가기 전이나 콘티 들어간 직후에, 콘티 만든 뒤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후속 주제를 하게 되면요, 이야기의 대사부터 캐릭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어떤 걸 도와주시냐면 디테일을 되게 도와줘요. 왜냐? 실제로 이 장면 묘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봤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은요, 문장으로 자극을 받으면 문장으로 발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장면으로 묘사를 보게 되면 자기 장면이 떠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 만들어 놓고 후속 주제를 부탁을 하게 되면, 아, 그때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렇게 디테일이 나옵니다. 즉, 장면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후속 주제에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자기 개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디테일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 작품의 격을 확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 디테일은 한 가지다 때문에, 저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객기식이라는 에피소드였죠.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뭐였냐면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에 두 사람의 객일식을 취재할 때 경계선 성격 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그렸더니 실제로 그 마지막 콘티까지 다 보시는 저희 송영석 박사님이랑 또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 증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기록은 절대로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런 환자들이 주로 하게 되는 주로 많이 보여주는 분위기, 정서, 옷차림의 특징,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창에서 정말로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가족을 그린 것 같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환자분을 그린 것 같다라면서 너무 실감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후속 취재의 디테일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여 오늘 취재의 필요성, 엄밀한 팩트라는 취재의 그 함정, 그 다음에 초벌 취재, 본 취재, 후속 취재라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취재에 얽힌 저몇 가지 일화더라고요. 비용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취재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취재 기반으로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 지금은 되게 많아졌죠. 사실은 예전에 10년 전막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을 때는 취재를 본격적으로 해서 그리는 만화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작품들의 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적인 취재가 들어간 작품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중에는 취재 스페셜리스트도 분명히 계십니다. 뭐 어디 인터뷰나 어디 뭐 기사 같은 데서 저를 이제 취재 기반 만화가로 되게 많이 소개를 하는 거는 그냥 닥터 프로스트 작품 때문이지. 실제로는 다 취재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내용들 말고도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는 그냥 너무 취재에 대해 막연한 분들이 계실 때 약간 좀 감미라도 잡게 도와드리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